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만 13곳, 365명에 이르는데요.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을 모두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4급 유모 씨와 상황관리원으로 일하는 유 씨는 형제입니다. 동생 유 씨는 2016년 초 교통사고 등을 모니터하는 용역회사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4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58명 중 4명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이 드러난 사례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13기관 365명에 이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정규직 전환자로 확정한 1,203명 가운데 임직원 친인척은 33명에 이릅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친인척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친인척 채용 비리와 같은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야당이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737개 전체 공공기관을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38개 중앙기관을 조사하는 방안을 처음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도 지방 공공기관 399곳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